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의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40화 드디어 영광의 40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악이 좀 작았네요. 다시 한번 영광의 40화. 네, 40화고요. 네, 영광의 40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0화, 60화 계속해서 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번 40화에서는 일단은 네, 지난화에서 못한 벽업글부터 일단 네, 일단 저 벽업글부터 할 거예요. 그 장인이 지금 다 놀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 사태까지 남겨둔 거죠, 장인들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해놓고요. 요렇게 해놓고 우선 요번에 해야 될게 굉장히 많은데, 업그레이드도 눌러야 되고 할게 굉장히 많은데요. 요번 40화에서는 일단은 벽을, 네, 벽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자, 남은 거를 좀 세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아, 왜 내가 이렇게 해? 저 바본가 봐요. 그냥 이거를 배치상태 편집을 하고 이거를 전체 제거를 하면 네, 숫자가 보이잖아요, 남은 게. 76개입니다. 76개라는 거는 76개라는 거는 자, 10개면 200만인데 10개면 200만인데 맞나요? 20만이니까 10개면 200만이 맞나요? 맞네요. 10개면 200만이 맞는데 76개면 76개나 돼?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그죠? 숫자 잘못 봤죠? 저 숫자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는데 76개일 리가 없잖아. 맞네요. 76개. 이렇게 많았네요. 76개네요. 여러분, 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겠어요, 그죠? 네. 벽업글도 좋지만, 벽업글도 좋지만, 너무 벽업글에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건강한 클래시 오브 클랜 생활을 위해서도, 너무 이거를, 벽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벽에 너무 집착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하고요. 네, 벽업글 천천히 하고, 일단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네, 대포, 네, 대포 이런 거, 네, 그리고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어타워 업그레이드 위주로 진행을 하고, 다크엘릭스 저장소를 요쯤에서 눌러주면 15만이 됩니다. 그래서 엘릭서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요걸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연구를 눌러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마녀 업구를 누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엘릭서가 남아두니까, 그죠? 요거 엘릭서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엘릭서가 남아돌기 때문에 요거를 업그레이드를 누르는 게 낫겠습니다. 다크 엘릭서 저장소를 누르거나 아니면 정제소 업글을 하거나 요건데, 정제소 업글도 괜찮아요, 그죠? 정제소 업글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둘 중에 뭘 할지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크리스 정제수 하면은 하루에 300개씩 나온다는 건데, 네, 전 다크리스 정제수의 가능성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다크리스는 역시 약탈로 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크리스 저장소를 업그레이드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크리스 저장소 업그레이드 눌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것들을 처리를 해줍니다. 네, 요것들을 처리를 해주고 해주면서 벽 업그레이드 진짜 돈이 많이 드는군요. 엄청난데요?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 좋습니다. 자, 보석들이 마구마구 생기고 있고요. 요것도 없애고. 아, 그리고 또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맨날 나오는 보석 상자. 이번 편에도 어김없이 나온 보석 상자. 이번 편에도 어김이 없었어요. 네, 항상 오시는 그분, 우리 보석 상자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아, 보석 상자. 으하. 네, 멋진 보석 상자였고요. 그러면은 요번 편에서는 일단은 마녀를 업그레이드를 누르는데 치중하기로 하고, 네, 요거 업글 누르는데 치중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 순서는 이제 9월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업그레이드 순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처타워도 업그레이드가 아직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아처타워 업그레이드도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고, 레전탑 업그레이드도 밀려있기 때문에 레전탑도 빨리 따라가야 되고, 네, 그리고 대공포도 이제는 7렙으로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법사 타워도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업그레이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는 게 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초보자 가이드는 다양한 함정들과, 네, 함정들 요런 것도 업그레이드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함정들과, 예, 해골 함정도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넘기기 쉽죠. 네, 그냥 넘겨버리기 쉬운데 요것도 업글 누르면은 네 마리가 되기 때문에, 네, 요거 세 마리가 되고요. 많이 날아오르면 좋은 거니까요. 자, 업글도 누를 거고 폭탄도, 네, 대형 폭탄, 네, 대형 폭탄도 업글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폭탄도 업그레이드를 다 눌러줘야 돼서 일단 요거 두 개 업그레이드 또 눌러야 되고요. 네, 그다음 폭탄들도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네, 요런 함정들도 업그레이드를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공 지뢰 요것도, 네, 업그레이드 눌러주면 좋겠죠. 네, 요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요번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편에 이번 편에는 이제 40화 특집으로 그동안의 라이너TV의 초보자 가이드에서 둘러봤던, 그동안 해왔던 그 공격들을 제가 9홀 버전으로 보여드리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9홀 버전의 그동안의 공격들,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리는데 목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잘 돼 있는 것만은 아니어서 생각보다 임팩트는 좀 약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라이너TV에서 많이 선보였던 조합들을 한 번 더 써보는, 네, 그런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공격을 자주 하는데요. 네, 공격을 자주 하는데 여기 공격을 가보면 지금 제가 크리스탈에 있거든요. 네, 크리스탈의 상대들은 되게 이렇습니다. 네, 크리스탈의 상대들은 되게 요런 상대들이라서 제가 다양한 조합을 보여드리는데 좀 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상대들이 전부 다 9홀 이상일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상대들이죠. 저런 상대한테 들어가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요런 상대들만 잔뜩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겨야죠. 이겨야 되죠.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이런 조합 보고 싶어요, 저런 조합 보고 싶어요 해주신 분들의 조합을 제가 선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네, 진행을 하기 앞서서, 이 뭐죠? 배치를 좀 바꿨습니다. 지금 배치가 요 모양인데요. 네, 지금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요 배치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 배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요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치의 모양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요 모양을 어디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제가 6홀 때 사용하던, 네, 6홀 피닉스 배치를 9홀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 보았습니다. 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일단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마을의 간이 들어가고요. 물론 요거는 파밍을 위해서 바깥으로 빼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가운데를 지키고 있는 건 아초킹과 바바킹, 그리고 대공포들, 그리고 대형 석궁입니다. 게다가 쌍자붐을 집어넣어서 혹시 모를 호그라이더가 들어온다고 해도 가뿐하게 막아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대공지뢰와 대공폭탄들을 전부 다 여기에 설치를 해서 그 공중공격에 대한 방어는 완벽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딱 보면 아시겠지만 드래곤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배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이, 피닉스의 가운데 부분이 있으면 옆으로는, 네, 이렇게 자원 건물들을 배치를 했어요. 네, 자원 건물들을 배치를 했는데 요게 클랜전에서는 바꿔야 됩니다. 클랜전에서는 얘네들이 이 바깥에, 세 번째 바깥에 있는 애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만 클랜전 배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피닉스 배치는 원래부터 좀 하이브리드하죠. 네, 하이브리드한 배치이기 때문에 이 파밍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클랜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요 라인으로 들어온다. 네, 대포랑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클랜전이라고 본다면 여기로 들어왔을 때 위로 들어오거나 아래로 들어왔을 때 방어력이 너무 약합니다. 제가 골 위위를 사용한다고 해서 골렘을 여기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벽을 부수면서 들어오면 막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집중포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럴 수 있는 게 없어서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 이 저장소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방어병력이 안쪽으로 들어온다. 방어타워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데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네, 숨겨진 레전탑을 숨기기에 좋은 자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자이언트가 들어온다면 점핑 트랩을 밟을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았고요. 네, 요게 이제 추억의 피닉스 배치, 네, 추억의 피닉스 배치가 돌아오다. 네, 그걸로 제가 한번 컨셉을 잡아보았습니다. 네, 그렇구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나 엄청 반가워. 네,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격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미를 사용한 건데요. 8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벌미 보여드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당연히 이거 뭐 주문 쓰고 이러면은 완파 가능하다는 거 아실 테고요.
네. 당연하다시피 완파를 했습니다. 네, 주문을 이렇게 막 쓰면서 들어가면은 당연히 완파가 되죠. 아주 쉽게 완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신 이게 손해냐, 손해에 가깝죠. 왜냐면 엘릭서는 손해입니다. 일단 마법에 들어가는 엘릭서가 너무 비싸고, 지금 요거를 다 털었을 때 우리가 크리스탈이라서 그 65,000 정도씩 보너스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해도 엘릭서는 약간 손해, 다크 엘릭서는 완전 이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크 엘릭서는 이득이죠. 골드야 뭐 당연히, 골드야 뭐 당연히 이득이고요. 대신 이제 엘릭서는 좀 손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아이고, 대공폭탄. 네, 대공폭탄에 당했고요. 나머지는 가뿐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문과 함께라면 당연히 8호를 쉽게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이제 주문을 많이 가져가 달라, 4개를 다 가져가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주문을 한번 다 써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공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공격으로 제가 라벌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라벌미로 공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벌미는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벌미가 준비가 됐습니다. 라바하운드 둘에 벌룬 20, 그리고 미니언 30인데요. 라바하운드를 4마리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일단은 2마리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걸로 라벌미 한번 멋지게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런 데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데는 공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곳, 정말 우리의 어떤 그 물질을 향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곳, 네,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1화였나 2화에 그런 걸 그 설명하다가 저도 모르게 호, 네, 그 그런 유저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호 무슨 구 같은 그런 유저들이 있다. 아, 진짜 옛날 추억이네요, 그죠? 40화가 돼서 1화를 추억하니까 그때 제 멘트가 그랬습니다. 호나인, 그죠? 호나인, 호나인 같은 유저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약탈을 통해서 돈을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호나인. 그렇죠. 호 33은 9, 네, 446.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탈에는 그런 유저가 별로 없어요. 호나인 같은 유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방어를 저렇게 철저히 하고, 게다가 돈도 없어요. 여기가 돈이 좀 있네요. 게다가 지금 요게 지금 안 도는 거예요. 요거 뭐지? 요거 뭐라 그러죠? 그 임페르노 타워가 지금 안 돌아요. 자, 임페르노 타워가 안 도니까, 네, 임페르노 타워가 안 돌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임페르노 타워 지금 안 돕니다. 저 이거 털 수 있어요. 털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일단은 벌룬을 한번 뿌리고 얘를 하나를 넣고요. 하나를. 자, 아처 좀 나왔죠? 그리고 쭈루루루루루루루 쭈루루루루루. 됐어요. 그리고 회복을 뿌리고 가운데다가 분노를 넣으면 들어갑니다. 자자자, 간다. 좋았어, 인페론터. 한 번 더. 가운데에서만 이기면 돼. 갑니다. 이길 수 있어. 자, 지금 대형 석궁이 바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거 완파 가능합니다. 10홀 완파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었네요. 10홀 완파 꿈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꿈을 꾸고 말았군요. 왜 저는 꿈을 꾸었을까요? 그래도 잘했네요. 잠깐만. 와, 잘했다. 와, 잘했다. 야, 잘했다. 어이, 대단해. 잘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잘했다. 야, 이거 잘한 것 같은데?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다소, 네, 오바를 한 겁니다. 일부러. 네, 여러분들의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제가 좀 다소 네, 그렇게 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네, 다음 공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 이번에는요. 네, 추억의 자힐을 준비했습니다. 네, 추억의 자힐인데요. 옛날에 제가 쓰던 자힐보다 많이 강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의 치부가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자이언트 레벨업을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자이언트 업그레이드를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자이언트가 썩 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차게 망할 수도 있는 아니 벌써 망한 것 같아요. 시작하기도 전에 망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공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자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 제가 또 아초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요번 자힐의 특징은 뭐냐면 마법 없고 영웅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법과 영웅을 빼고. 아, 근데 영웅은 좀 있어줘도 좋거든요. 조금 아쉽네, 영웅이 없는 건. 나중에 영웅 있는 버전으로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공격을 가도록 할게요. 자, 찾는 건데 찾을 때까지는 잠깐 영상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는 마게도 본전이에요. 와, 정말 자유로운 곳 아닙니까? 와, 이 자비심을 보세요. 여기는 망해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아요. 네, 여긴 망해도 돼요. 자, 두 군데로 나눠서 들어갈 거고요. 아, 게임 안 하는 분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자, 10마리를 집어넣습니다. 3, 4, 5, 6, 7, 8, 그리고 2마리. 그리고 여기도 10마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2마리. 그 다음에 아처를 깔아요. 여기에다가도 아처를 깝니다. 아, 정말 좋네요. 자, 벽도 좀 부숴주면서 이쪽 벽도 부숴주고 벽 부숴야지. 이야, 멋집니다. 자이언트도 안 죽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원한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이언트 다 죽었네요. 괜찮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다크엘릭스 잘 털었고요. 엘릭서도 예쁘게 털었습니다. 잠깐만, 이거 득실을 따져야 돼. 잠깐만요. 이거 득실을 따져봐야 돼요. 자, 졌고요. 아, 이건 이득이네. 트로피 30개 주고 지금 여기 들어간 엘릭서가 별거 아닙니다. 근데 골드 18만에 엘릭서 18만, 다크리스 400이면은 이건 이득이죠. 이건 이득입니다. 여러분, 이득입니다. 이건 이득이에요. 네, 좀 9홀 치고는 좀
슬픈 이득이긴 한데 그래도 이득이에요. 네, 이 정도면 이득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공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이었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보시는 드래곤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만나는 드래곤, 드래곤이고요. 대신 이제 마법은 3개만, 네, 옛날에 8월 때 하던 것처럼 마법은 3개만 준비를 했고요. 이번 공격의 클랜 지원병은 벌룬이 4렙이에요. 네, 우리 클랜원 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거밖에 안 되나 봅니다. 아무튼 네, 유튜브에 올라갈 줄 모르고 주신 것 같은데, 이 드래곤을 준비를 했고요. 예전에 하던 그 감각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드래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래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드래곤으로 공격할 때 길 정리를 하는 데 있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요런데 괜찮습니다. 요런데 괜찮은데, 아, 대공포가 너무 세거든요. 이 중앙 돌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대공포가 너무 세네요. 야, 대공포가 꽤나 강해서. 그래요, 이런데가 좋은데 말이죠. 근데 요런데 들어가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조금 손해일 것 같기도 하고. 역시 9홀 상대로 드래곤을 쓰기는 진짜 애매합니다. 옛날이랑은 달라요. 예전에는 드래곤 쓰면은 항상 완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상대가 다 9홀이니까, 네, 상대가 다 9홀이니까. 네, 요런데도 깰 수는 있는데 돈이 너무 적습니다. 자, 그럼 마땅한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잠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나마 여기가 네, 그나마 여기가 진짜 그나마 해볼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상대가 없어서요,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룬이 약해서 어쩔지. 일단 길 정리부터 하고요. 됐죠? 일단 분노부터. 벌룬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벌룬 죽었어요. 마을의 강이라도 부수자. 클랜전 할 때처럼. 좋습니다. 마을의 강 부셨고요. 네, 클랜전 하듯이 했어요. 근데 역시 9홀이 상대라서 네, 대공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완파는 조금 힘드네요. 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드네요. 네, 역시 이게 9홀 이상에서 드래곤을 쓰지 않는 이유. 네, 그 이유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함정의 숫자. 네, 그리고 대공포가 4개나 돼서 너무 아프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득이 적다는 거. 드래곤은 비쌉니다. 네, 이득이 별로 없다는 거. 요런 게 이제 좀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이너TV의 어떤 공격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 네, 돌아보고 있는데, 그 드디어 골페이로 왔습니다. 이번에 페카도 2레벨이 됐기 때문에 페카의 위력도 보여드릴 겸 네, 골페위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골페위는 굉장히 흔한 조합이지만 괜찮을 것 같고요. 마법을 꼭 4개를 준비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네, 좀 아깝긴 하지만 전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거 직관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공격을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대신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득을 볼 수 없는 곳이면은 좀 곤란하겠죠? 네, 찾는데 오래 걸립니다. 네, 또다시 스킵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적당한 곳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부수고 들어가야 될 텐데. 자, 30초 안에 판단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고요, 들어가고요. 벽 부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법사들 깔아주고요. 회복부터 깔고 분노 하나를 이쪽으로 깔아줍니다. 마법사를 조금 더 깔고요. 자, 침착하게 가야 돼요. 침착하게. 스킬. 잘못하면 스킬 못 쓸 뻔했죠. 자, 가운데로 잘 들어왔습니다. 자, 마법사들이 좀 많이 아픈데, 그게 좀 슬픈데. 네, 그래도 중간 돌파 가능했고요. 잘 부쉈고요. 상대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자, 게다가 제가 벽 부수는 데 좀 시간을 많이 쏟아서 그게 좀 아쉬웠네요. 됐어요. 아처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서 50%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 쓸데없이 지금 스킬. 아, 스킬을 써도 레벨이 낮아서 마을에 가는 못 붙습니다. 제가 이래서, 물론 상대가 강했어요. 상대가 강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좀 골패밍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페카 레벨이 낮아서, 네, 제가 아직 페카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네, 페카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골패밍이랑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방금 같은 경우에 제가 골위위, 제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게 골위위인데 그걸로 갔으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파밍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조합이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공격으로 오도록 할게요. 네, 요번에 시도할 공격은요, 네, 그렇습니다. 폐발사치. 네, 폐발사치 조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폐발사치 조합으로 준비를 했고, 저는 발키리가 끼는 조합이 좋아요. 흔히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발사녀. 네, 발사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건 발사녀는 아니지만 저는 발키리가 끼는 조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발키리 레벨업도 좀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때, 지금 제가 마녀,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마녀 업그레이드를 눌렀습니다. 네, 마녀 업그레이드 눌렀고요. 마녀 업그레이드 끝나고 나면은 발키리 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면은 이 모이는 다크 엘릭서로는 아처퀸하고 바바킹 업그레이드 누르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골렘이나, 네, 골렘이나 라바하운드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건데 차라리 발키리를 누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보통 발키리는 업그레이드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공격을 가보도록 할게요.
발길이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약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직 우리가 요거를 가져갈 수 없겠죠. 인페르노 타워를 공격할 수 없겠고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동 마법도 있기 때문에 이동, 아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자 여긴데 일단은 제 생각은 이래요. 이 길 정리가 좀 어려워요. 네, 길 정리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위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반만 털어도 상당한 거니까 자 반만 털어도 상당한 거니까 일단 페카를 집어넣습니다. 페카부터 집어넣고 그리고 발키리를 여기다가 넷을 집어넣어요. 아 다섯을 넣네요. 그리고 마법사를 조금 깔고 여기도 마법사를 깝니다. 대신 이쪽은 얘로 부수고 이쪽은 이동 마법을 써서 넘어가게 만들어줍니다. 됐죠? 회복 쓰고요. 어어어 저기 밝히 다 죽으면 안됩니다. 치유사를 집어넣고요. 아 너무 늦었어 치유사 넣는게. 아 다 죽었어요. 아 클렌징 원병을 생각 안했습니다. 아 이럴수가. 아 너무 비참한 공격이네요. 이럴수가. 아 근데 지기긴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처음 쓰 네, 제가 처음 쓰는 공격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공격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 볼까요. 승리야 당연히 뭐 홀치기 하듯이 들어갔으니까 승리인데 차라리 한쪽으로 집어 뭐지? 그냥 한쪽으로 여기 병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쪽으로 미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제가 여기 들어가는 것도 확인을 안 했고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네 벽부 쓰는 거 성공했죠. 계획대로 됐는데 마법사를 지켜줄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사 그리고 치유사의 투입이 너무 늦었어요. 여기서 마법사들이 버티지 못했고요. 회복 마법이 차라리 저쪽에 있는 페카 쪽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고 네 결국은 클렌즈 원병을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병력을 만약에 병력을 한쪽으로 몰아서 집어넣었다라면 아마도 한쪽으로 집어넣었다면 클렌즈 원병은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정도 조합으로 가기는 역시 어려웠네요. 역시 가장 좋은 조합은 제가 쓰기에 가장 좋은 조합은 그 발사녀나 아니면은 골 위위 네 그런 조합이 저에게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조합을 한번 실험을 해봤고요. 제가 볼 때 패발사치는 좋은 조합은 아니네요. 이 중에서 제가 쓰면서 괜찮았다 싶었던 조합은 없어요. 네 이번에는 가장 괜찮았던 건 역시 라벌미인데 라벌미도 그렇게 시원하게 이기진 못했고요. 네, 또 제가 중간에 또 그 요거를 좀 섞어줬습니다. 예 역시 홀치기는 중간중간 섞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홀치기를 좀 섞어줬었고요. 공격들이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다 손해입니다. 예, 손해보면서 공격한 그런 재미삼아 공격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미삼아 공격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눌러줘야 될 텐데 제가 요번에는 그렇게 파밍을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업그레이드를 다양하게 누르는 걸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함정들 위주로 업그레이드를 좀 보여드리고요. 네, 대공폭탄도 업그레이드 하나 누르죠. 남은 장인둘로는 이제 다른 것들 업그레이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것들 치워놓고요. 나무들 네, 나무들 치워놓고 이번 초보자 가이드에서 40화에서 우리 이 새로 나온 요 녀석 뭡니까?
피닉스 배치도 새로 단장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배치 공략 제가 올린다고 하면서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게으름이 네 게으름이 아주 게으른 인간인지라 네,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꼭 잘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남은 둘로는 요거 업그레이드 누르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요거 업그레이드 눌러놓고 이제 금강은 그러면 전부 만렙이 된 겁니다. 금강은 전부 만렙이 된 거고요. 다음 이제 41화죠. 41화 때는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업그레이드들 이것들 쭉쭉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보석을 아낌없이 사용을 하면서 골드랑 엘릭서를 많이 모으고요. 다크 엘릭서도 많이 모아서 좀 더 많은 업그레이드에 치중을 하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너무 벽에만 신경쓰고 네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벽 업글도 결국 끝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 벽 업글 하는데 1500만 정도 걸리나요? 아마 70개 이상이었던 것 같으니까 1500만 정도 네 1500만 정도 있으면 되는데 골드 1500만 게임을 열심히 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요번 초보자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네 48을 맞아서 재미난 영상을 많이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상처뿐인 공격 기록만이 남았습니다. 자 아무튼 그랬고요. 다음 주는 더 재밌게 더 충실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랑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